아, 여기 왜 불렀어? 이 밤에. 올해도 주간 배구 하는 게 내가. 아니, 또 해? 올해는 다른 컨셉이. 아, 그래? 컨셉 달라졌어? 보니까 뭐, 이렇게 수원인데, 갈비 한번 먹나? 수원 갈비? KB네? KB, 칼비. 라떼맨이라고. 아, 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 네. 올드한 거? 아, 내가 또 그걸 좋아하지, 또. 옛날에 또, 모래시계. 게스트? 라떼맨, 가보시죠. 여기 안되네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 여기 아닌가? 아.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오, 좋네. 오, 여기 어디지? 오! 오, 우리 첫 번째. 아, 첫 번째 게스트. 이선규 선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잘생겼다. 아, 예.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나이가 어떻게... 부식이랑 친구예요. 아, 예. 아, 예. 아. 오연이하고 제가 친구예요. 아, 아, 아 네. 예. 아, 야, 예. 저보다 어린 예. 줄 알았는데. 제가 뭐 태기 친구...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께서 네. 이름을 지을 때부터 선수 이후의 것을 계획하고 지었다. 누구 저요? 네. 이니셜이 아. SK 아닙니까? SK 하면 배구를 중계하는 방송사의 스브스와 크브스. 야 소름. 아 그래서 머리가 대단하신데. 아무나 뭐 라떼맨 나오나 할 수 있는. 이선규 선수는 은퇴 이후에 해설자로 네. 올 수 있는 아, S와 네. K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S로 온 이유가 혹시 있나요? S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규선이었. 친한 후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후배들 한번 또 불러서 우리 또 한번 또 남자 스타들 아, 떨어봐야 되겠죠? KB에 왔으니까 네. 또 한번 또. 저는 한번. 예. 친한 후배 부르는 거죠 지금? 일단 예, 네. 뭐 저랑 저 가깝고 KB의 고참들. 오, 고참들. 곽동혁 리베로들 한번. 아, 곽동혁 리베로. 곽동혁 이런 데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한 또 컨셉. 신비주의? 서태지와 아이들. 본인이 서태지급인가? 저요? 아니요. 스피커폰. 네, 네. 스피커폰으로 곽동혁. 아, 네. 밀당을 할 줄 알아가지고. 아. 네. 또 안 봤네. 역시 서태지. 서태지 막동이요. 좀 받아라 이제. Nope. 와 역시. 아 우리 동혁이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았어. 야 너무 멋있다. 네. 아 서태지. 아. 아우. 아 우리 또 오른팔 또 데리고 왔네. 서태지 아이들. 양현서. 아이들. 양현서.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유선규 해설위원이 그 많은 후배 중에서 네. 곽동혁, 김홍정 이 후배를 네.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저랑 뭐 또 가깝기도 하지만 네. KB를 또 이끌어갈 또 우리 고참 두 선수 네. 김학민 선수가 있지만 네. 네. 학민이는 이제 제가 나간 다음에 들어왔어요. 성혁이 형이 부른 게 아니고 난 동혁이 형이 불렀어요. 아 그래? 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툭툭 치길래 뭐지? 우리 이제 이선규 해설위원이 되게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친하세요? 네. 표정은 대답 잘해. 떨떠름한 우리도 비즈니스. 아, 비승하게. 네. 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엄청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성경하고 친하세요? 네? 성경하고. 저요? 야, 오늘 이런 컨셉이야? 네? 이런 컨셉인 거야? 오늘 보고 이제 안 보겠다. 그럴 수 있어. 내일 뭐 왜 봐요, 왜? 출정식 할 때 제가 가기로 했거든요. 아, 출정식. 형 안 바빠요? 어? 바쁜데 가는 거야. 바쁜 그. 후배들이 보는 이선규 선수의 장점. 거의 뭐 주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착하고 잘 끊었어, 잘 끊었어. 봤을 때 어땠어요? 센스나 이런 게 뒤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우려고 해봤는데 네. 그건 좋은 신체가 있어야 돼요. 뭐 성실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갖고 태어난 게. 델로면 된다고? 아, 델로면 된다? 야, 홍성아, 너도 좋은 신체잖아. 배구를 이걸로 해? 완벽한 이걸로 해야지. 신인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신인 때 에피소드가 없지 않나요? 잠만 잘 텐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뭐 할 일이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성규 형 빗대서 얘기하면 예. 뭐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죠. 왜요? 성규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아, 손이 많이 가서? 네. 야, 같은 팀 아니었잖아. 빗대서 얘기하면, 아, 얘기하면 아, 그때는 이제 한참 예. 그런 시대였으니까. 신인 때 혹시 오케이 주장? 초대 주장. 오케이는 네. 창단했을 때 창단 제가 주장. 멤버고요. 네. 그전에는 삼성에 있다가 네, 갔었고요. 나보다 더 했겠네. 링거 맞으면서 네. 정도로 엄청
근데 괜찮아요, 삼성은. 다 갑자기? 살려줘요. 아. 그거 좋은 병원을 데리고 가주더라고.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으니까 네. 지금까지 또 잘 할 수 있지 않나. 오늘 또 프로그램이 네. 라떼맨이잖아요. 라떼는 뭐예요? 라떼? 달달하고 뭐 네. 이렇게 뭐 우유같이 부드러운 상황. 라떼는 마리아를 라떼는 마리아예요. 라떼는. 오늘 한근달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간 수치가 얼마큼 될 정도로 운동했는데 말이야. 지금 안 통해요. 젊은 선수들은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꼰. 옛날에 현역 때 선배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아 많이 했죠. 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혹시? 하려고? 해도 응? 돼? 아니야 해설을 할 수도 있다. 연차로 봤을 때 이종경, 최천식, 이상현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중에서도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밥만 먹여주면 운동한다고 했어요. 박도혁 선수 아시냐고 딱 하면 벌써 한 30분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놈 말이야. 내가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제가 기억할 때 이선규 선수가 너무 세리머니 안 해서 아 그래 피곤한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 네? 너무 많이 잡아. 아 너 아 저네. 아 너무 많이 잡았어. 1056개로 끝났나? 아 1056개. 예. 네. 아 1056개. 아 1056개. 기쁘지도 않고. 어, 네. 어, 이게 주소. 막 이렇게 던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 네. 네. SBS가 프리하네. 아, 쉽다. 야, 너무 쉬운데? 처음 듣는 말이야. 오. 정답은 사귀다의 전 단계. 썸. 썸을 안 하고요. 사귀다. 아. 아? 사기다 사. 아 숫자 4, 아, 3. 아. 그럼 그 전에 이 오늘 일기 틀리신 분한테는 네. 벌칙이 주어집니다. 네. 에빼시. 에빼시? 나 이거 진짜 아는데. 아, 진짜 안다고? 나 알아. 내가 제일 좋네. 잠깐만 네? 어깨 좀 우리 올릴게요. 우리 86년생의 아. 김홍정 선수가 아 홍정이 이런 거 되게 잘 알아. 아. 이거 짱이네. 아. 진짜 얘는 진짜 신세대야. 어 신세대야. 예쁜 거 빼면 시체. 아. 맞는 것 같아. 어디서 그랬어? 야. 야. 겸손. 역시 사람은 겸손. 애교 빼고 시체입니다. 아. 반응이 이상하시네. 저 애교라고 썼는데요? 이거 안 보이세요? 카메라 보시고 애교 한번 하고 계실게요. 말 되게 쉽게 하시네.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면 나와요, 이게 애교가. 뭐 자판기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앙. 자판기 맞네. 자판기 맞네. 어, 신비주의였는데. 앙. 우리 네 명 할 때 안 하면 혼자 할 거 같아. 분입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 뭐가 쉽지, 이게? 아! 이건 또, 넌 내 담당이지. 야, 진짜 너는 모르는 게 없냐? 다 틀려요, 형. 정확하게 틀렸어. 근데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건 밥풀이거든요. 밥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밥풀은 같이 모여 있으면 밥이지만 생뚱맞게 저기 혼자 있으면 되게 지저분한 게 되거든요. 무슨 담다. 그치. 아. 다 줘버렸네. 아. 아. 아 이거였구나. 성경 같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이거 한국인 아니야? 네? 한국인. 국민님이 큰일나요. 비주얼 담당. 아 대단해.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입니다. 반모. 예? 두부 반. 이거 너 선물 받으면 반 줄 거야 안 줄 거야? 빨리 얘기. 이거 100% 정답이야. 얘기해. 이거 다 100%야. 아, 이따 써봐. 아. 이게 그거. 그래. 아. 어, 반 찢어줄게. 형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이 제일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형이 사람들한테 잘하고 아, 내가 또 바보되는 거 같아. 내가 이랬다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막 그거 있잖아. 근데 네 글자라고? 네. 처음 본 사람한테 이 느낌 오랜만에 또 느껴보네. 난 아까 문제 줄 때부터 그랬는데 계속. 이게 무슨 얘기지? 반말 모두. 정답은 반말 모두였어요. 아~ 제가 분신처럼 갖고 다니는 이 가방에서 어? 이건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아, 죽인다. 뭐야, 또 양말이야? 꽝!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러나 꽝이 꽝 아니 꽝도 우리는 뭔가 드립니다. 아. 올라가서 라떼 뜨거운 물에 다 주시는 걸로 라떼. 아 그리고 아까 같이 마셨죠?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같이 아니요 저, 아니 저 2점밖에 못 땄어요. 그러면 아니 봉투는 돈 봉투가 역시 홍정이가 예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엄청 잘 맞추고 풍세대인 네, 거 다 네. 하면서 네. 라떼 그냥 하나 가져가. 딱 웃음만 주고 딱. 이건 완전 개. 혼자만 이렇게 꽝 당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뭐 좋은 눈에 한 명 또 물고 늘어져야지. 네, 또 한 뭐 두 명 정도. 공정 아니지. 좋은 거 있잖아. 황신 안 받지. 얘는 받겠지. 어 얘는 네. 받지. 받아. 누구야? 땡 이랬으면 죽었어. 이거는 진짜 불편해요. 너 아까 시간 예.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